네, 지금 제 옆에 특별한 분이 와 계신데요. 포미닛의 소연 씨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포미닛의 소연입니다. 오늘 저희 포미닛의 첫 번째 유닛 투윤이 데뷔하는 날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. 왔습니다. 아, 그러셨군요. 그렇다면 투윤의 관전 포인트 세 가지만 좀 얘기해 주세요. 관전 포인트라면 인 것 같아요. 네. 포미닛의 섹시함은 다운, 상쾌함과 귀여움은 업! 그리고 네. 가윤 언니와 지윤 언니의 보컬은 파워 업! 됐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무엇보다 두 분의 미모가 업됐다는 게 관전 포인트랄까요? 아, 그렇군요. 네, 그럼 소연 씨의 자랑이 끊이지 않는 투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. 그 전에 탑10 순위 먼저 알아볼게요. 네, 소연 씨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. 네, 10위 보이프렌드 V클램, 8위 헬로비너스의 이은 7위는 잊기 없기 달샤벳입니다. 네, 그렇다면 6위는 8주째 탑10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주니엘. 5위는 지닉과 동시에 탑10에 든 제아씨인데요. 네, 음반 판매 점수 2위를 차지하고 종합순위 5위에 오른 제아씨 지금 만나보시죠. 아, 깜짝 등장한 김수정 양 오늘 퍼포먼스 정답입니다. 아니죠, 이렇게 해야죠. 어떡해요? 한 번 더. 정답입니다. 아, 귀엽네요. 소연 씨가 하니까 역시 귀여워요. 네. 아, 댄스뿐만 아니라 투윤의 노래 역시 24시간, 일주일 내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인데요. 아, 소연 씨 다음 주 투윤의 순위를 예상해 본다면? 제 마음이야 1위 후보길 바라지만 네. 그래도 욕심을 조금 낮춰서 포미닛이니까 한 4위 정도? 한 4위 정도? 네, 4위 정도. 그럼 이번 주 다음 무대를 이제 준비 중인 이번 주 4위 팀이 좀 불안불안할 것 같은데요. 이번 주 4위는 인피니트 H입니다. 와, 네. 네, 역시 요즘 2인조 유닛이 대세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인피니트 H는 음원에서 3위, 글로벌 팬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지난주 컴백하자마자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. 이번 주 4위 인피니트 H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